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비디오 컨트롤러의 동작 과정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번 에피소드가 아마 이번 책 전체에 걸쳐서 제일 아마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천천히 한번 팔로잉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금 보시는 비디오 컨트롤러의 첫 번째 테스트는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살펴봤었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테스트 하실 때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는 바로 테스트가 되질 않아요. 지금 보시는 디렉토리는 리스팅 디렉토리잖아요. 리스팅 디렉토리에서는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럼블 디렉토리로 오셔서 비디오 컨트롤러를 찾았어. 그죠?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비디오 컨트롤 내용을 복사해온 것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대체를 했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 하셔야 돼요. 물론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위치도 시켜놓으셔야 됩니다. CD 이게 어딘가요? 이름이 테스팅 MVC. 테스팅 MVC. 테스팅 MVC. 아,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네요. 럼발. 그래서 비디오 컨트롤러. 이거 다 지워졌군요. 다시 한번 찾아와서 temp.exe에서 비디오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테스트를 하실 때 현재 하나 테스트이고 페일러는 없습니다. 다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리턴 되는 값이 HTML이 리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디오 컨트롤러 파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assert, conhalted 등등 이런 부분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하실 때는 io inspect 해서 이 con의 내용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죠? 그리고 inamichi에서 이 결과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on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찬가지 다시 한 번 더 io inspect,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 io inspect 해서 con. 그러니까 이 컨과 요 경로를 거친 다음 컨 여기서 나타내면 두 개는 같은 게 나옵니다. 얘와 얘는 같아요. 얘와 얘, 그렇죠? 얘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겠죠. 한 칸 또 올라가면은 다른 결과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니까 일곱 번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컨이 많아지는데 뭐 요런것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되겠죠. 원래 모습. 다시 리스팅 부분으로 돌아왔어. 리스팅 돌아왔어. 비디오 컨트롤러에 첫 번째 바뀐 내용. 바뀐 내용 볼까요? 첫 번째 바뀐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업을 추가했어요. 셋업 추가해서 컨과 유즈네임이죠. 유즈네임을 두 개를 세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io inspect 해서 컨하고 유즈네임을 하면은 컨은 나와요. 컨은 컨 케이스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컨 케이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전달받은 컨이 있죠. 그래서 컨은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느냐니까 여기 있는 유즈네임이 안 나오죠. 얘는 전달받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직을 한번 보자는 거죠. 로직. 만약 전달받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나오게 뭔가 결론 IO inspector로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게 있겠죠. 어쨌거나 로직을 보시면은 요 컨은 이용을 해서 커런트 유저의 유저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유저는 유즈네임으로부터 유저 픽스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저를 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컨과 유저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컨과 유저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에서 컨 유저를 이용을 해서 먼저 비디오 유저 비디오 그죠? 비디오 픽스처 해서 유저 비디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other 비디오 그 유저의 다른 비디오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저가 두 개의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두 개의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컨 루트 비디오 패스 컨의 인덱스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지금 이 컨은 어떤 컨이에요? 이 컨은 전달받은 컨입니다. 전달받은 컨에 인덱스를 넣어서 비디오 패스를 구성을 해요. 그죠? 비디오 패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구성된 비디오 패스와
요 기존의 이컨입니다. 이컨을 이용을 해서 get을 호출하죠. get을 호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노출된 컨. 그래서 이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이 논리적 이 흐름이 여러분들 파악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쯤이면은 계속해서 컨을 전달받고 컨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컨을 이용을 해서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루트를 만들어내요. IO 인스펙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IO 인스펙트에서 물론 지금 이건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면은 루트 비디오 패스가 궁금하면 여기서 IO 인스펙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먹혀들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둘 다 먹혀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어디 있나요? 럼블에서 비디오 컨트롤러 오셔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 좀 전에 봤던 부분 있잖아요. 봤던 부분 여기죠. 여기서 IO 인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비디오 패스 이것도 궁금하다. 이게 뭔지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럼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무엇인지 얘도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요것을 그대로 밑에다 두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얘가 바로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알 수가 있죠. 얘가 이 결과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테스트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워 놓겠습니다. 다시 리스팅으로 올라와서 자, 비디오 컨트롤러 1번입니다. 어디 있나요? 1 됐어. 해서 이 로직들 이 컨이 전달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고 또 마찬가지죠. 얘의 컨에 있는 리스폰스 바디, 그죠? 리스폰스 바디에 유저 비디오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저 비디오는 얘잖아요. 얘의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아들 비디오 타이틀 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리턴하는 것은 이거는 뭐지? 이건 뭐죠? 컨 리스폰스 바디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것도 간단하게 요 컨 부분을 IO 인스펙트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컨의 리스폰스 바디만 IO 인스펙터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HTML 문서가 들어있어요. 리스폰스 바디에 한번 인스펙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동작하지 않느냐니까 지금 유저네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체인지는 동작하지 않고 2번 체인지로 가야 동작을 해요. 보시면 태그에서 태그입니다. 태그예요. 이 태그의 이 어트리뷰시 이용하는 것은 얘는 여기 셋업에 들어가는 이런 아규먼트를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이 태그가 그래서 아규먼트 중에서 로그인에서 있잖아요. 로그인에서를 유저네임이죠. 맥스로 지정한 겁니다. 이제 유저네임이 지정되었으니까 동작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유저네임을 그냥 맥스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했을까요? 왜 번거롭게 둘로 나눠뒀을까요? 이유는 이걸 쓰지 않는 로그인 네임이 맥스가 아닌 테스트가 여기 어딘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로그인 네임이 맥스가 아닌 테스트. 그죠? 그런 테스트가 바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죠? 만약에 로그인 네임이 맥스가 지정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테스트가 동작하지 않죠. 왜 그래요? 지금 현재는 anonymous잖아요. 생각해보시면 이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도 이전과 대동소이 합니다. assert response에서 response가 포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response만 IO inspect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IO inspect라고 적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IO inspect response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적더라도 이 부분을 나중에 테스트할 때는 밑에 내려와서 여기 비디오 컨트롤러 여기다 두고 테스트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체인지 2번까지 됐고 다음에 3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바뀐 부분이 있죠? 바뀐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 더 추가됐어요. Login as. Login as. 그래서 Does not create bid. Renders error and invalid.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내용도 같이 좀 볼까요? 위에도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럼블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터 트리뷰트, 인베리더 트리뷰트 두 개, 유효한 어트리뷰트과 유효하지 않는 것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유절 유절하고 크리에이터 어트리뷰트 유효한 거죠. 유효한 어트리뷰트로 이번엔 포스트입니다. 게시 아니라 포스트의 큰의 루트 비디오 패스 큰 크리에이트.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도 마찬가지 IO 인스펙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IO 인스펙트에서 이 부분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리다이렉트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비디오 크리에이트 어트리뷰트에서 비디오 유효한 비디오 이렇게 해서 포스트로 호출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크리에이트 컨 이라는 컨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컨이 이전에 있는 위에 있는 IO 인스펙터 여기 있어요. 컨 그죠? 이 컨과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컨 얘죠. 예. 이렇게 IO 인스펙트 컨입니다. 요 두 개의 컨을 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지죠. 그죠? 얘를 거쳐오고 난 뒤에 컨이 어떻게 달려져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티드 파라미터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럼블 웹 큰 케이스에 규정되어 있는 펑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요? 밑에 redirected params create con 해서 assert 요걸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게 뭔지 해서 그냥 IO inspect 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inspect 하게 되면 막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요거 이 부분만 따로 딱 보시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죠? 리다이렉트 파람 해서 그것이 요렇게 되는지 이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얘와 같단 말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다이렉티드 투 크리에이트 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비디오 패스 크리에이트 컨 쇼 아이디. 그죠?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비디오 패스죠. 주소입니다. 주소가 얘와 같은지 크리에이티드 컨 가지고 만들어지는 리다이렉트 투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같이 좀 볼까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서 비디오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자, IO 인스펙터 다 지워놨어요. 지워지고 제가 한번 열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login as max create video first con 부분 con before video count. 비디오 카운트는 위에 있는 펑션입니다. 위에 하나 정의되어 있는 펑션이 있어요. 얘입니다. 얘 비디오 카운트 지금 좀 전에 봤던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놔서 보고 그리고 여기에 IO inspect con 하고 이때 con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create con 하는 게 낫겠네요. create con 이 con과 이걸 거치고 난 뒤의 con의 달라진 모습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얘와 얘입니다. 그죠? 그리고 created con을 redirected params라고 하는 펑션에 넣었을 때 return 되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created con을 redirected to에다 넣었을 때 이때의 값이 무엇인지 그죠? redirected to 이거죠. 얘와 얘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일단 얘 두 개는 제껴놓고 요 컨과 이 컨 중에서 달라진 부분 이거 뭐 복잡하긴 한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